박하지가 줄줄이 사탕. 우후. 박하지 이렇게 많이 잡으셨대요, 오늘. 이렇게. 향해. 오네. 내 까리 끝내지. 쌈 잠궈요, 여기 놨더라. 우리 여기 땡이 무고 뭐는 저기 밭에다가 콘텐 하나 이거 저기 진나도 저런 거 하나 사갖고 돌아다니네. 야, 이게 김치 국물이라 보니까 색깔도 이쁘네. 찍어도 돼요? 얼굴 나와도 되잖아. 용캠퍼님 했잖아. 용캠퍼님, 자, 오늘의 손님, 용캠퍼님. 근데 나 오늘 용캠퍼님 버리고 간다. 자, 용캠퍼님, 한마디 하시죠. 오늘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네, 유튜버 용캠퍼님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구독, 알람 잘 부탁드립니다. 쏠랑 해버렸네, 금방. 아까 목표하던 거 잡으셔야 돼요. 예. 예. 나머지는 안 되면 해적. 해적질. 자, 안녕하세요. 고독한 화당입니다. 오늘 또 바다로 갑니다. 근데 오늘은 좀 많네요. 오늘은 많네요. 아, 저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을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오늘 간조 시간은 10시 30분 정도 때 되고요. 물높이는 59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물색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풍속은 조금 더 다른 날보다 풍속이 좀 세서 오늘은 풍속이 5에서 8입니다. 그리고 파고는 0.5에서 1이기 때문에 아마 물살은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같이 한번 가서 즐기도록 할게요. 뭐 조가보다는 뭐 즐기는 걸로. 조가도 좋으면 좋죠. 조가는 뭐 용왕님이 주시는 거지 뭐 우리가 뭐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가지는 거 아니니까. 자, 오늘 또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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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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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후! 아, 얼굴 안 나온다. 내가 저기 모자이크 다 처리해야 할 거니까. 캄캄해서 얼굴도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깡깡입니다. 깡깡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해볼게요. 네, 쫄라. 이거? 어, 이쪽에. 이쪽에 있잖아. 그죠? 네. 혓바닥 메롱하고 있어요. 뭐랑 있어? 내가 이거 하나 잡으면? 쏘, 뭐라고? 쏠랑이라 있지. 오, 예. 쏠랑 해봐. 하나밖에 안 나와.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빼면 돼. 이것이, 아니야, 손으로 빼, 이거는. 손으로. 이게 맛쪽에. 그러면 잡고. 그래, 잡고 작다. 뭐라고? 뭐라고? 쏠라. 담으면서 쏠라 하는 거. 깨진 소리 났어. 대박, 대박. 어, 있네. 이 뭐라고? 여기 흔들어서. 쏠라, 쏠라. 보여주면서 해야지. 보여주면서 쏠라 해야지. 우와, 오늘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야, 장난 아니네. 그쵸? 와.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섬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뭐 스킨, 워킹 해루질 분들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아주 깜깜한데, 영상 속의 화면은 좀 환하게 보이지만, 지금 시간이 좀 늦은 시간입니다. 오늘 일곱 분 모시고, 열심히 한번 들어가서 조심히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니까요. 지금 들어왔는데 물색이 그래도 잘 나온 편이거든요. 물색은 보통 계절과 그리고 중요한 건 풍속, 파고 이게 세 개가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풍속과 파고가 오늘은 괜찮습니다. 계절도 지금은 물색이 잘 나오는 계절이고요. 되게 왔을 때 물색이 안 보였을 때는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물색이 나와야
날아다니는 꽃게나 뭐 박하지 이런 해산물들 잡을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한번 가보고 오신 분들 잘 모시고 가볼게요. 자, 이렇게 많은 인원분들을 모시고 온 적은 처음이죠, 제가. 아,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많이 잡아서 많이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현장학습 분위기인데, 완전 현장학습 분위기야. 어린이들 이쪽으로 오세요 막 이런 현장학습. 가지 옆에 돌로 들어간대 빨리 잡아야 돼. 내가 이러다가 맨날 놓쳐. 맨날 영상 찍다가 놓쳐. 나는 잡아. 아이씨.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한 방에 딱 잡아야지. 이렇게 잡아야지. 한 방에 오케이. 됐어. 아니야, 없어졌어요. 진짜? 응. 아니야, 막 물살 잃으면 안 돼. 놓쳤어요? 응, 놓쳤어요. 에이, 없어. 그냥 잡을걸. 야, 왕갱. 야, 자, 이거 맛있어요. 된장국이다. 너 어떻게 잡으라고? 여러분? 쫄라. 요 돌 사이. 어떤 게 뒤에요? 요 돌 사이. 응. 돌 사이. 사이가 파는 뒤. 돌 사이! 저 파란색? 예. 네. 오. 잡아요. 보여주는 거. 아, 이렇게 파란색? 예. 네. 그러니까 있는 거 보여줘요. 있는가? 봐봐, 있잖아. 그죠? 자, 소라, 솔랑, 있지요. 후후. 못 잡아. 왜 못 잡아? 언니가 놀러 갔는데 못 잡아. 언니 빨리 와야 돼. 응? 내가 잡아줄게. 네. 나는 언니가 아닌데? 언니, 저 같은 거 넣어주시면 돼요. 네, 잡았죠? 네. 됐어요. 네. 응. 그리고 뭐. 잘 돼. 야, 브라질. 아니, 내가 잡았어. 잡았대, 브라질. 잡았어. 언니, 브라질. 너 잘했지? 잘했어. 잘했어. 나 오늘 하나 했네, 진짜. 우와, 빈 껍데기인 줄 알았는데? 우와, 소라. 우이, 촤. 소라, 있지요? 후후. 소라, 솔랑. 잡아줘요? 오케이. 아, 우와. 오, 쉬쏜다, 쉬쏴. 해삼. 걘 살 운명이었어. 못 잡은 건 살 운명이었어. 이렇게 뒤쪽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이네, 또. 아, 적응 안 돼. 예? 아, 적응 안 돼. 맨날 혼자 다니다가. 아, 깊은 물 속에 해삼. 우. 해삼 올리자. 우후, 해삼. 있지요. 오메. 날씨가 따뜻했는데도 해삼이 있네. 해삼 보이는데? 아버지께로 있어야지. 우와. 해삼. 우와. 왕건 해삼. 쉬 쏜다. 우후, 우후. 우와. 해삼. 있지요. 우후. 우와. 바가지. 여기 바가지가 숨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주. 보세요. 바가지 잡아볼게요. 천천히 접근했다가 한 방에 탁 잡아야지. 그렇지. 박하지. 솔랑. 요즘에 엄청 달달하고 맛있죠? 박하지. 라면에다 넣어서 먹으면 끝장. 보라구이. 뭐라도 많이 잡으면 물고기 요즘 많아요. 박하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한 번에 탁 잡고. 우와. 박하지. 얘는 보라돌이가 아니네. 후후. 아, 진짜? 한 바퀴 잡았어. 진짜? 우와. 아... 여기서 다시 만난 우리 용 캠퍼님. 한 바퀴. 와, 와, 대박인데? 야. 우와, 해삼도? 해삼은 어디서? 거기서. 저 중간? 우후. 우와. 해삼. 오호. 해삼. 우와, 해삼 많이 잡았네? 우와. 중간에 잡았어요? 중간 자리 거기? 이게 거기 치고 갔어야 했는데 이 사람들 커. 끝에 아니라고. 해삼이 커. 누가 안 들어왔더만. 예. 여기 사람들 이쪽으로 뺐잖아. 해삼이 커. 바가지를 통을. 우와. 와, 대박. 바가지. 바가지가 줄줄이 사탕. 우후. 바가지 이렇게 많이 잡으셨대요, 오늘. 이렇게. 야, 소라 있을까? 우후. 자, 집어보자, 소라. 으차. 소라가 과연. 우와, 소라 있지요. 이제 간주 시간 다 돼가지고
지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꼬막도 좀 줍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같이 오셨던 우리 깡깡님 일행분들 지금 조개 캐고 있을 건데, 가면서 한 번씩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야기가 보이네. 꼬막이 보이네. 이차. 자, 여러분 꼬막. 자, 꼬막 보이시죠? 꼬막. 이후. 으차. 꼬막도 솔랑. 있지요. 으차. 또 꼬막. 뒤집어져 있는 꼬막. 자, 꼬막. 있지요. 후후. 꼬막 영상은 많이 못 찍겠더라고요. 꼬막이 지나가다가 그냥 계속 있네, 꼬막이. 오늘 꼬막 사이즈도 괜찮고, 완전 좋은데요? 꼬막. 술안주로 짱이죠? 용캠퍼님도 계속 잡니라고 날립니다. 떡조개! 우와, 꼬막. 눈을 뜬 게 보여요? 으아, 진짜. 오, 아이고, 아이고, 랜턴 떨어져 버렸다. 우와, 꼬막. 우와, 살이 제법 실한데? 우와, 대박. 꼬막 있지요? 자, 이거 보여줄게요. 근데 가까이 오지 마. 멈춰, 멈춰. 거기서, 거기서 봐. 거기서 봐. 쏙 들어가. 아, 그것이 귀여워. 이거를 손으로 파볼까, 뭐? 잠깐만요. 귀한데, 형이. 이걸 장갑 끼고 있는 누가 손으로 쭉 깊이 파버렸는데? 제가 아까 봤던 게 이거예요. 응. 이거, 옆에서. 예, 엄청 여기서 파. 빨리 내려가든지. 여기서 파. 아니, 거기서 파. 오케이. 아니, 빨리. 아니, 그치. 그렇게 하면 늦어요. 그렇게 하면 늦어요, 늦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봤어야 돼. 여기 있어. 있어요? 엄청 빨리 내려가죠. 네, 빨리 들어가요. 삽으로 파야 되니까, 원래.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 방에서 이쪽 방으로 파야 돼요, 원래. 그럼 명주. 촉수부터 이게 뭐 끊어갖고 갑으로 도망가면 없어, 이제. 여, 있잖아. 오, 있네, 있네. 오, 있다. 있어, 있어, 있어. 오. 홍맛. 까지 저기 곱네. 자, 오늘의 최종 조각. 해삼. 어마어마하죠? 해삼. 아이고. 막판에 나오면서 꼬막을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꼬막. 그리고 아까 잡았던 소라도 저기 있죠? 아,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쪽 근처에 주차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싹 까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 아, 너무 힘들기도 하고, 다시 주차 담으려면. 자, 오늘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자, 이번에 그 하섬에서 잡은 꼬막으로 맛있는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시판되고 있는 양념장에 사과식초를 좀 넣었습니다. 사과식초를 넣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양념을 먼저 넣고, 자, 꼬막 이 정도니까 양념은 한 두 수저만 넣을게요. 두 수저만 넣고, 이렇게 두 수저만 넣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버무리지. 그래서 만약에 모자라면 양념을 조금 더 넣을게요.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죠. 와, 양념 모자란다. 양념을 한 수저만 더 넣을게요. 양념 넣고, 자, 그 다음에 부추도 넣을게요. 자, 부추도 넣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죠. 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뜨거운 밥에다 그냥 비벼가지고, 슥슥 비벼가지고 그냥 먹으면 끝장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잘 비벼준 다음에, 너무 많이 비비면 또 야채가 뭉그러지니까 야채를 조금만 더 넣으면 좋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참기름을 좀 넣어줄게요. 참기름은 너무 많이 하면 느낄 수도 있으니까 한 수저 정도만 할게요. 한 수저 정도만 할게요. 한 수저만 이렇게 휴, 와, 이렇게만 좀 느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좋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넣으면 낭패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버무려졌으면 여기다가 맛있게 깨소금을 좀 넣어볼게요. 자, 이 상태로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자, 깨소금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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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이렇게. 자, 이거 맛있어 보이죠? 한번 먹을까요? 잘 마세요. 옛날 야구리만 하죠? 먹을게요. 맛있다. 완전 술안주. 완전 술안주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 바다 나가서 꼬막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구독한 사장 채널에 영상 보시면 꼬막 쉽게 잡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꼬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초무침해서 드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게 편의점에서 파는 그 솥밥이거든요? 솥반? 솥반밥에다가 좀 넣어서 비벼볼게요. 안 비비고는 못 참을 것 같아. 맛있겠죠? 부추랑 이 꼬막을, 와, 진짜 시중에서 파는 꼬막하고는 완전 맛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비벼볼게요.
맛있겠죠, 여러분? 밥에다가 꼬막, 와, 먹어볼게요. 밥부터. 와. 끝장이다. 시중에서 파는 꼬막하고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꼬막 살이 아주 통통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잡아서 이렇게 맛있게 초간편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겠죠? 아. 자, 이렇게 꼬막 비빔밥에 같이 잡았던 해삼을 한번 그 이 양념장 소스를 좀 듬뿍 발라가지고 같이 꼬막 비빔밥에 얹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 맛이 어떨지 궁금하죠? 꼬막과 해삼 비빔밥. 우와, 완전히 바다가 내 입속으로 쏠랑. 여러분 혼자 먹어서 미안해요. 허당이랑 같이 바다로 가시죠.